온 김에 뽑아보고 싶어요? 네. 아유, 뭐온 김에 뽑아요. 구슬해야 뽑았지. 그것은 좀 돈이 좀 많이 벌으면은요. 네. 근데 부적은 없죠. 아, 부적도 참 있어요. 부적이요? 네, 그럼요. 아, 이거 부적이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됐어? 그때 6월 달쯤에서요. 그럼 조금. 아직 할때안 되슈. 예? 어디 가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부적을? 아유, 근데 지금 부적하니까는 그래도 좀 조금 로또도 당첨이 된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큰돈 들어오지를 못하고 손금에는 어떤 좋다는 데도 있고 손금은 못 보지요. 안 보여요. 아, 손금은 네. M자 손금 같기도 하고 이게 있고. 아니, 부적을 얼마 쓰고는 얼마 했었냐고. 부적이요? 뭐 그때 당시 한 몇만 원한것 같은데 좀 그때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지금도 경기가 어렵지만요. 아유, 너무 어려워가지고 앞에 어떻게 될란지. 요즘에는 저기 빚도 많아요. 아유, 잠깐만요, 조용히 좀 해봐요. 예, 맞아요. 조용히 있어요. 돈 많은 돈 근데 우리 아버님네 집에 보면은 뭐 네. 선산 잠시만요. 그 산을 묘를 이장했다거나 화장해가지고 뿌렸다거나 한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참. 우리 어머니가 저기 그 돌아가셨어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나 예. 네. 대답이나 해. 맞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용미리 산에 어디 이장한다는 얘기 들었긴 들었는데요. 이장? 예, 맞아요. 무슨 이장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어, 아무튼 얘기는 나왔었어? 맞아요. 이장한다는 얘기는 한다. 그치? 예. 그 이장한다고 사람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그러면 예. 화장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사람의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예. 산에 탈이 나. 아. 하려면은 빨리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해가지고 좋은 날 잡아서 해서 조상 예. 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산 사람들이 불편해. 무슨 맞아요. 얘기인지 그 알겠어? 이장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럼 그 조상들이 이렇게 다 당연하지.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 그게 제일 그리고 예. 여기 그 뭐야, 여기 아버님 있잖아요. 예. 아버님네 집안에는 한대 걸러서 장애가 나오는 건지 두대 걸러 나오는 건지 이 예. 장애가 유전처럼 보여요. 맞아요. 제가 장애인 그 근데 있어요. 아버님 말고도 또 있다고. 이게 한대 걸러 나오거나 두대 걸러 나오거나 예. 이게 뭐 벌처럼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 몸의 아, 장애나 뭐 이게 선천적인 거든 후천적인 거든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 뭔가 병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몸이 불편하고 이런 맞아요. 게 몸이, 아버님뿐만 아니고 저도 몸이 그러니까 불편하고. 윗대로 올라가다 보면은 윗대에서도 한대 걸러서 또 후손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뭐가 조상의 내력 같아.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어? 그리고 운전대도 참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나 이거 그 교통, 명이 그렇게 긴 사람이 예?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그쵸, 교통사고 났었어요. 또! 저기 그때 공장에, 아니 회사 다녔을 때요. 오토바이 타다가 이거 차하고 꽝. 연병. 그때, 그래가지고 다리도 이거 병원에 6개월. 그래서 합의를 봤는데요. 아유, 그때 돈을 장 합의금 많이는 받았긴 했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이렇게. 그때 어머니도 살아계셨고요. 그때 세월호 있죠? 사고 날 때. 그때 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2014년. 마침 그때 생일날 그때 내
생일은 하필이면 딱 걸렸는데 그러니까. 2월 21일 생인데 그때. 그래서 봐봐. 네.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어? 명이 단명수여서 그렇게 자꾸 몸으로 치는 거야. 알겠슈? 이렇게 짧게 짧게 하려고 명을. 명이 원래 짧은 사람인데 네. 자꾸 크게 크게 다치고 내가 자꾸 그러는 거는 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지금도 몸이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네. 운전대를 잡더라도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그래야 돼. 네, 금전이 맞아요. 들어오라는 부적을 가지고 댕길 게 아니고 사고방지부나 단명소멸부 같은 그런 사고부적 여기도 어, 그런 있는데. 거를 좀 가지고 댕겨야 돼. 네. 어? 단명소멸부랑 같이 알았지? 신장부적이랑 알았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챙기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와이프는 잘 만났어. 네, 어? 오래 살자. 어디 도망 가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야. 맞아요. 어? 네, 자녀도 그러니까 있고. 잘 네. 만났어. 그래서 이 와이프 분이랑은 그래도 궁합은 나쁜 궁합은 아니니까 네. 어, 이쁘게 잘 사셔. 근데 네. 이제 새끼 낳고 사는데 갑자기 아빠가 안 좋아지면 어떡해. 애들 건사시켜야지. 어?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 자수성가해서 이제 어? 맞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제 명이 조금 짧을 수도 있다고요. 어 그렇긴 한데 네. 어 본인이 없으면 네. 본인 새끼 누가 키우냐고. 네 맞아요. 그거 물려줄 재산 없잖아. 네 제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거 어 어떻게 미래 다 보나 본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항상 조심하면서 내 와이프, 내 새끼들 생각하면서 네. 어? 내가 내 몸 건사 잘하고 항상 조심하고 어?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새끼한테 물려줄 생각해야지 무당집 돌아댕기면서 어? 네. 여기저기 전보로 댕기고 이런 것도 하지 마. 전 네. 크게 지금... 봐줄 거 없어. 여기저기 돌아댕겨봤자. 네, 어? 네. 그러니까 뭐 사업이라도 하는 양반이어야지 뭐 굿도 하고 뭐 재수굿도 하고 해요라고 하는데 뭐 사업도 큰, 안 하고 큰 돈도 없고 그럼 원래 좀 큰 돈이 안 들어오지 조금 이렇게 저 행운수 행운 정신 차려요. 예? 큰 돈 욕심 내다가 죽어요. 돈 쫓아가다가 행운도 이렇게 행제, 욕심이 많아요? 예, 횡재수 그런 게. 아저씨 근데 옛날엔 똑똑했나 봐. 예, 근데 머리 다쳤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예, 어릴 때 다쳤다고 하던데요, 부모님이요. 어, 몇 살에? 그때 뭐, 한, 조금 한, 5살, 4살, 뭐, 그때, 여튼, 머리 뭐 다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근데 원래는 머리도 똑똑해야 됐던 양반이래. 그리고 뭐 친척이나 누구한테 물어봐. 여기 아버님 말고도 집에 누가 몸이 아파야 되고 아픈 네. 게 장애 같은 거를 말하는 거야. 다쳐서 어디가 불편하던 어? 네. 선천적인 거든 후천적인 거든 이런 게 자꾸 내려와요. 내려와요? 자꾸 내려와. 그래서 네. 이거를 또 후손한테 안 내려가게 하려면 그걸 생각해서 좀 기도도 하고 굿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워낙에 굿즈. 지금 없고 그러니까 네. 어, 알고만 계셔. 네. 알겠지? 네. 어. 아무튼 사고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좀 몸 관리 잘하라고 그러던데요. 특히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아니야. 운동이 문제가 아니야. 아. 사고 조심해야 돼. 사고요? 네. 맞아요. 또 오토바이 조심하라 그러고. 어 사고 조심해. 아 사고요? 그게 저기 사고 부적 그런 거 있어야 되죠? 했다면서요. 몇만 네, 원에 네. 했다면서요. 만 원짜리를 그냥. 네, 저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기 그 불교 백화점이라거든. 불교 백화점에 쇼핑도 다녀오셨슈? 예, 네, 거기 엄청 많아 이런. 아유 거기 그래요? 예, 네, 거기 이 저기 저기 용현동인가 어디 거기 있어요. 예. 거기 아장구 거기에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네. 거기 그쪽에 진짜 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요. 아유 백화점도 다녀오셨슈. 네. 아유. 여러 군데 저희도 다니고요. 아장구 이것저것 셀프로 하시네요. 셀프로 하셔. 네.
그러면 거기 간 김에 신장 부적도 좀 꼭 사세요. 아, 그 적어주시면 예 제가 부적이요? 적어드릴게요. 사고 부적은 있는데 신장 부적은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필요한 부적을 아, 알려드릴 테니까 백화점 예. 가서 쇼핑해가지고 들고 다니셔요. 예. 알겠어요? 예.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점은 다 봤슈. 아 앞으로는 돈은 어떻게 좀 욕심내지 큰... 말아요. 아 그게는 안 되죠. 어. 꽁돈 먹으려다가 명단 추게요. 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당연하죠. 마누라 안 도망가는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사셔. 네. 아. 알콩달콩하게. 맞아요. 그게 좀. 이뻐요, 마누라? 마누라요? 응. 처음에만 잘해주죠? 이게 점차점차 갈수록에, 아, 이거는 저기. 조금 조금 난폭하고 장 여자가 그래도 오늘 또 월급 날인가 봐요 마누라가 네 왜 맛있는 거 사준대 네 맞아요 저기 마트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는데요 어 그래서 빨리 들어오래 아니 오늘 저기 또 야간 일한다고요 예 이따가 또 홈플러스 가서 또 식사 한다고 그래서요 어 예 네. 그 저쪽 우리 그 흥룡사라고 저기 저희도 가끔 가고요. 저기 그 인천공항 갈 때 거기도 무슨 큰 절 있던데요. 오래된 절. 기와장에다가 돈 만 원 주고 이렇게 소음비로 주고 이렇게. 기와장이요. 그래요. 열심히 댕겨요. 아무튼 아, 요거는 저, 백화점 가서 꼭 사셔요. 그게 다 봤어요.